금년 시작한 새 취미. 유튜브에서 작가들이 강의 들으며 그림 그리기입니다. 1월에 처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연필로 먼저 스케치도 했어요. 색깔 배합이 참 어렵습니다. 많이 쓰는 색깔 배합도 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두 번째 그리면은 훨씬 잘 그릴 줄 알았어요. 꾸준히 느리게 가야겠죠. 그림을 모사하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림의 구성, 붓 사용법, 그리고 색 이론 같은 것들이죠. 두 번째로 그려볼 작품입니다. 연필로 전체의 구성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색연필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많이 쓰게 되는 황토색도 두 가지 배합을 했어요. 수채화 종이에 젯소칠을 했습니다. 고치고 덧칠을 하면 종이가 약간 울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릴만 했어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친 부분을 또 고치고 해서 자세히 보면 아주 떡이 진 곳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그린 그림과 같은 작가분입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사진을 보고 그대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수채화 종이에 그렸습니다. 집의 오른쪽 부분이 좀 어색하죠? 원근법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했지만 역시 원근법이 손에 익으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집의 우측면과 평행하게 테라스를 고쳐 그려봤습니다. 요즘 녹색 배합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3월 초순까지 연습한 것들입니다. 독일 작가의 초보자를 위한 앱스트랙트입니다. 그림이 귀여워서 그려봤습니다. 연필과 색연필로 먼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채화 종이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연필로 먼저 스케치하고 그리고 종이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저희 집 벽이 조만간 그림으로 꽉 찰 것 같습니다. 연필로 스케치 연습한 것들입니다. 손이 떨리니까 쉽지는 않죠. 그래도 재밌습니다. 요즘 색깔 배합하는 것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꽃이 있는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